오빠 왔어? 혜림아. 응? 앉아봐. 잠깐만.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없어? 뭔데?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.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없어? 진짜 없어. 너 성형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. 제발 솔직하게 얘기해. 성형 했어 안 했어? 나 진짜 성형 안 했어. 마지막 기회야. 성형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. 이거 뭔데? 네 중학교 졸업앨범. 3학년 2반 이혜리. 이거 너잖아. 이거 너 맞잖아. 어, 맞아. 성형했잖아. 어, 맞아. 성형했어. 아니, 성형 존나 했잖아.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. 어? 사정이 있어서 한 거야. 무슨 사정? 코 수술했거든? 나 근데 축농증 때문에 코 수술한 거야. 뭐야, 너 축농증 때문에 했다고? 어. 축농증 수술. 그건 아직 안 했어. 너 이거 턱도 이거 다 돌려깎기 한 거잖아, 지금. 그지? 내가 치아벨을 고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깎기 한 거야. 치아 교정. 그건 아직 안 했어. 너 이게 눈도 지금 쌍꺼풀이랑 앞트임, 뒤트임 다 한 거잖아. 쌍꺼풀 앞트임, 뒤트임은 그것도 축농증 때문에 한 거야. 뭐라고? 그러니까 내가 축농증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 거야. 그래서 인상이 너무 세져서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. 그러니까 애초에 축농증 수술만 했으면 다 된 거잖아. 알았어. 너 나랑 8년 동안 연애하면서 너 이거 다 계속 숨겼고 내가 지금 결혼하고 8개월 지나서 지금 이 사실을 알았어. 내가 오늘 이 사진 보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? 어? 네 졸업앨범 사진을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지금 내 뿐데 중학교 때 이 예림이도 너무 귀여운 거야. 예림아, 너 앞으로 너의 그 어떤 모습도 나한테 숨기지 마. 난 평생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할 거니까. 오빠. 일로 와, 아가리 돼. 다행이야. 다 했는데 별로 안 달라졌어.